몇 살인데요 혹시? 아, 저 29살이요. 아, 29살이요? 아, 저는 94년생. 아, 네, 두 살 차이네요. 네, 나이대로 보이나요? 아니요, 더 어려 보여요. 아, 혹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모델이라고 있어요. 아, 무슨 모델? 어, 그냥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어요. 아, 돈 되는 건 다 하는 스타일? 네. 저도요. 돈 미세라서. 예, 저도 돈 되는 거면 진짜 다 하는, 물불 안 가리고 다 하는 스타일. 아, 진짜요? 예. 아, 어디,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? 대구 태생이긴 해요. 저도 경상도. 아, 경상도. 부산. 죄송합니다. 소개팅남, 소개팅녀 자리를 바꿔주십시오. 여성분 헤어 때문에. 아, 이쪽이 더 잘 나오세요? 아, 제가 아, 허리야. 아, 아, 아. 아, 죄송해요. 제가 허리가 척추측만증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예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예. 아, 아, 허리 아픈 남자 새로. 채무 아웃. 아, 소개팅남 예? 교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남자 뭐 이상형이나 이런 거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세요? 저 순박한 스타일 좋아해요. 순박한 스타일?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안 꾸미고 예, 예, 예. 서툰 사람? 서툰 사람. 아, 제가 진짜 서툴어가지고 사실 지금도 막 손이 떨려요. 예, 별로 안 떨리시네요. 아니,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돈 미세라고 하셨는데 예. 혹시 강남 사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좀 별론데요? 별로예요? 왜? 예? 왜요? 뭔가 꾸민 느낌인데? 아, 진짜요? 아니, 전혀 꾸민 건 아닌데. 아, 그래요? 어디 사시는데요? 저 강남 개포동. 아, 두 돈 반 아웃. 두 돈 반 아웃. 소개팅남 교체. 소개팅남 교체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김윤하라고 합니다. 김윤하. 네. 실제 이름이신 거죠? 네. 플레이어 활동명이 아니시라. 네, 플레이어 활동명. 아, 제가 말 잘 못 해가지고. 활동명이 아니라 진짜. 아, 네. 어, 저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. 아, 현준. 최소할 때 최현준이고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순박한 스타일. 순박한 사람. 네. 저 약간 강아지상이거든요. 어, 순진하고. 아, 그래요? 네. 되게 날티날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왜 그러세요? 저 집에서 게임만 하고 저기 서든어택 메이플 정모 나가고 그러고. 아,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아, 진짜요? 네. 술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? 아니요,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진짜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혹시? 한 병 정도? 한 병 정도? 어, 저도 한 유나님보다는 한 잔 덜 마실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오늘부터. 오늘부터요? 네. 말 편하게 하실까요? 몇 살이요? 저 27살. 27살이요? 네. 네. 몇 살? 저 29살이요. 어, 누나구나. 연하 어때 누나? 어, 별 생각 없어요. 아, 진짜? 키 큰 남자 좋아해? 기왕이면 그 큰 게, 키 큰 게 좋지? 키 몇이야? 나 170. 어, 진짜 한번 써볼까? 오, 크다. 누나 근데 약간 좀 쌍꺼풀이 좀 연하다. 아, 나 쌍꺼풀 없는데. 없어? 어, 부담스럽네. 아, 부담스러워. 나도 없어. 나 무쌍이야. 아, 진짜? 2분이 지났습니다. 추가적으로 소개팅을 원하시면 그린라이트, 여기까지 원하시면 레드라이트를 눌러주십시오. 채무 재도전 들어갑니다. 레드라이트 리셋 부탁드립니다. 하나 다른 신발들. 오케이.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? 어, 순박한 스타일. 아, 그래요? 저는 좀 순박해 보이나요? 네, 지금까지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순박해 보이세요. 와, 감사합니다. 아,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요. 뭐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바닷일도 좀 하고. 아, 바닷일. 해산물 좋아하세요? 아, 좋아하죠. 아, 회 떠드리고 오마카세. 아, 좋죠, 좋죠. 소주 한잔 하면서. 아, 좋죠.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저 한 병 정도 먹어. 아, 거의 딱 비슷하다. 저도 딱 한 병 정도.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더 잘 먹으면은 술자리가 재미가 없잖아요. 밸런스가 맞아야 같이 취하고. 아, 근데 취했을 때 좀 챙겨주는 게 좋긴 한데. 아, 저는 취했을 때 무조건 챙기죠. 숙취의 소재. 그럼 어... 먼저 먹이고 시작하죠. 아, 먼저 네. 먹이고? 네, 소주 한 병을 먹더라도 나는 깡소주를 먹되 본인은 뭐 진짜 내가 조개 까주던가. 오... 네, 뭐 다 까주죠. 2분이 지났습니다. 채무 아웃. 어? 연장인가요? 네. 2분 연장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라이트입니다. 저는 뭐 밤낮 안 가리고 거의 24시간 일한다고 보셔도 됩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어, 그럼 데이트할 시간이 없겠네요. 뺄 땐 빼죠. 예, 본인이 원하시면 빼죠. 저는 뭐 하루 이틀 일 제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취미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? 어, 저 누워서 애니메이션 보는. 진짜로 넷플릭스? 아, 진짜로. 넷플릭스 아이디 빌려드릴까요? 아니요, 있어요. 아, 그거 하지마. 그 월 결제 끊어요. 내 일이 바쁘니까 내 넷플릭스 좀 봐요. 돈 내고 사람들이 안 보거든. 어... 친구 공유할 수 있잖아.
나는 이제 마이 걸프렌드를 위해서 넷플릭스의 계정을 좀 빌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넷플릭스 말고는 다른 거 결제 안 돼 있어요? 다른 거 어떤 거 뭐 디즈니 뭐 좋아하세요? 저도 있어요. 지금 결제해도 돼요 지금. 지금 해도 되고. 디즈니 아이디도 공유 가능하신가요? 당연하죠. 좋다, 매력 있다. 네. 이런 쪽에 그건 아니죠? 뭐가요? 이게 뭐 약간 좀 물질적인 거 좀 좋아하시는. 그게 그렇게 물질적이 없나요? 그건 에바야. 아웃. 채무 아웃. 하지만 진짜? 1 그린라이트를 획득했습니다. 소개팅남 교체. 소개팅남 교체. 제가 아이디가 다 있어요. 쿠팡 플러스, 디즈니 플러스, 넷플릭스, 그 다음에 스포티비까지 보고 싶으신 거 말씀만 하시면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아 진짜? 예. 운동 같은 것도 혹시 하세요 그러면? 네, 가끔 집에서 홈트 정도는 해요. 아예 요가 이런 느낌으로? 아 예. 제가 필라테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. 아 정말요? 예, 필라테스도. 왜요? 별로예요? 네, 상상을 해버려가지고. 그래요? 그 어시스트는 필요 없는. 아 개인 시간이 좀 중요해요. 두돈반 아웃.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. 다음 소개팅남 입장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 밖에서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을 좀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. 네. 제가 이제 최근에 살을 22kg를 급감량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. 나도 할 수 있구나. 그리고 나도 굉장히 멋지구나. 약간 요 느낌 괜찮지 않나요? 오, 상남자인데요?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좀 스타일 이렇게 길러봤는데 네. 주변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네. 머리를 좀 짧게 자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. 그래요? 네. 머리 긴 것도 괜찮아요? 네, 잘 어울리세요. 요즘에 그 김숙 닮았다는 느낌 있어가지고 반응이.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겨드랑이가 조금 매끈하시네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깔끔하게 좀 제모를 하는 편이에요. 여기도 좀 제모를 하고 여기도 좀 제모. 최근 아웃! 최근 아웃! 3대1 소개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3명의 소개팅 남부들 입장해 주시고 서로 헐뜯고 정글의 소개팅 뒤에 조심! 괜찮아? 괜찮아요? 위험해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많이 놀랬죠? 괜찮아? 뭐야? 여성분께서는 세 분들 중 한 분 한 분씩을 아웃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보호를 해주기보다는 보호를 당하는 스타일이고 네. 저는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듬직한 스타일. 세 분 중에 제가 제일 순박하다 그랬어요. 누가 봐도 네, 그런 성격을 제가 가졌고 사람 놀리는 거 좋아하고 아니 단점만 보고 잘 안 씻고 나는 근데, 이거는 너무 날쫀 게 나는 평소에 이렇게 꾸미고 다니진 않아. 주말에 그 민속촌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국악 좋아하고. 국악 혹시 관심 있으세요? 괜찮은데? 진짜? 그럼 내가 실수했네? My mistake. 술 마시고 압구정 가는 거보다 좋은데? 나 맞아. 아니 진짜 어디에 있는 거죠? 봐봐. 아니 누가 압구정 안 가? 여기는 누가 봐도 매일 나가고 여기는 누가 봐도 그냥 순박한 척이고 척척 가는 친구. 아니 진짜 난 원래 그런 사람이고 강남 토토가 많이 가. 그래. 이걸 가지고 공격. 소개팅 여분께서는 이들 중 한 분을 먼저 탈락시켜 주십시오. 압구정 가는 분은 싫어요. 최현준 아웃. 최현준 아웃. 안 간다니까? 2대1 소개팅을 이어가겠습니다. 야, 빨리 안 간다. 고맙습니다. 또 진짜. 이렇게 또 대화할 기회 더 주셔서. 근데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키도 크신 것 같던데? 그러니까. 근데 이 친구는 좀 작고. 아니 근데 저는 키 작은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? 아까 비하하는 거 좀 별로라고 하시죠? 아니 그냥 제 되게 헛디인 말이 다르시네요. 그러셨죠? 저스트 호기심.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키 작다고 그러면. 그치. 솔직히 저는 작은 거 인정할게요. 근데 마음 말은 이 친구보다 더 커요. 진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, 이 분을 대하는 마음,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 사람보다 더 크다.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. 그쵸,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. 그쵸. 근데 저는 항상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진짜 시골 총각 같다. 왜 이렇게 둔하냐, 저렇게 좀 왜 이렇게 순박하냐, 착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, 진짜로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우다. 뒤에서 칼 꼽을 것 같다.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. 저는 이렇게 듣는다는 소리를 많이 어필하기 싫어요. 왜? 이 자리에서 그냥 나를 보여주고 싶어요.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. 야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본인이 당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데 아니, 당하는 게 아니죠. 많이 본인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. 서운하네요. 네, 앞뒤가 굉장히 달라가지고 저 좀 궁금한 게 무섭다. 개인적인 그 의상 취향은 오늘 어디가 좀 괜찮으세요? 잘 모르겠는데요. 그럼 제대로 일어서서 보여드릴까요? 자
잠깐만요. 네. 왜요? 앉아서 일어서서 얘기 아니 아, 이게 네. 제대로 스타일 보여드려야 되니까. 잠시만. 아, 네. 아 신발이 잠시만 작아가지고요. 왜? 어떠세요? 저기. 오늘 좀 깔끔하게 저는 네. 네, 크림색 니트에 그렇게 친구는 벌써 허세 가득한 디올 크리스찬 디올 어, 최악이네요. 아 이거 아 이거 그거예요. 그 저기 동대문에서 산 거 2만 원. 2분이 지났습니다. 소개팅녀 분께서는 두 분 중 한 분을 아웃 시켜 주십시오. 신발이 너무 꾸미셨네요. 저 보세. 어. 예. 채무 아웃. 두 동반과 소개팅 여부는 라스트 2분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.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작은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아 어, 그렇죠. 괜찮으시다면 네, 뭐 가까운 데서 식사도 하고 어...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반가웠고 한번 다시 뵙고 싶네요. 진짜. 아 네. 지지입니다. 네. 소개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린라이트 한 개를 받은 채무가 예! 키는 상관없어요. 키는 상관없어요.